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한번 따라서 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자. 추수감사 하면은요, 우리가 청교도들을 생각하게 되죠. 미국 전 뉴저지에 가면은요, 랑캐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참 우리가 의미 깊은 모양을 보는데, 도로 한쪽은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의 이계를 그대로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도로 요쪽을 가면은요, 딴 세상이에요. 옛날 청교도 신앙 그대로 여러분들 까만 드레스에다 모자 쓰고 여자들이 곡괭이로 논 메고, 아니 밭 메고 농사를 짓고 또 호롱 뿔치고 테레비도 안 보고 역마차 타고 다니고 옛날 청교도들 모두 그대로 사는 아미시족이란 족들이, 족속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어떨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참 재미있는 풍경인데, 우리 청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국에서 로마 캐토릭이 국교가 되자 참신앙의 자유를 찾아 화란으로 갔으나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1620년 9월 16일 102명이 돛단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목선을 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객선을 타도 힘든데 돛을 단 목선을 타고 63일 동안 파도와 가진 그 고난 속에서 항해를 하다가 천신만고 그때 63일 만에 도착한 것이 미국 매사추세츠 프리모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해 겨울이 굉장히 추워서 여러분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한 사람들이 47명이 남았어요. 걔 102명 가운데 47명이 죽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동정착은 했지만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저항을 받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서, 그네들은 자기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네들 도와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초청에다가 칠면조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잔치로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겠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첫째가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신, 살려주신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에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딴 것보다 우리 청년들은요, 세상에 나와서 첫 직장을 갖고 첫 사업을 하면은 꼭 첫 열매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 마지막까지 책임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저는 우리의 청년들을 잘 만난 것을 긍지와 잡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될 때, 흥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그때만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안 될 때, 망할 때, 병들었을 때, 죽게 됐을 때, 그때 감사라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인생은 짧아요. 잠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 34년 전에 제가 탑심리에 처음 개척하러 올 때 내가요 초록색 양복에다가 빨간 가죽 007 가방을 딱 들고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내가 딱 나타났는데 참 가관이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다 이게야.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여생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보면 아 내가 이제 은퇴를 만남았구나 이제는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영원한 세계는 글자 그대로 영원이에요.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내사가 결정되어진다면 우리가 돈푼이나 있다고 건방 떨고 교만 떨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 쫄딱 망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 구원받게 됐다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한 모습 몸을 가지고 죄나 짓다가 지옥 가게 된 사람이 암병 걸리고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을 찾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니겠냐 이 말이.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잘될 때, 형통할 때, 뭐 건강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안 됐을 때, 망했을 때, 불통할 때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될 때만이 아니라 안될 때, 병들었을 때, 인생삶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단설 부르시잖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될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 저는요 인도회를 여러 번 가서 제가 맹갈로에서 인도 선교사 전체 모아놓고 영수훈련을 한 적이 있었죠. 참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 영웅시대하는 국부라고 말하는 그 안디가 그 공식적 단서에서 연설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신두가 됐나? 사실 여러분들 인도에 간디 한마디만, 간디가 한마디만 오면은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기독교화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 하숙집 주인이 아주 웬 못됐대요. 그 영국의 하숙집 주인만 참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빛과 소금만 됐더라면 아마 인도는 기독교화 됐을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난 그래서 성도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권사답게, 따라서 봐, 답게 모범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는요 나라는 망하게 됐고 적군이 쳐들어와 국민들은 다 죽게 됐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무 무서워서 이빨이 막 덜덜덜 떨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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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아이들 다 의식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고 잘 데가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고차원적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감사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 다섯 나라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북한이에요. 여러분들 굶어 죽어갈 때 400만이 굶어 죽어서 여러분들 압록강 두만강에 그냥 서서 쳐다보면은 시체 몇 구는 보았습니다. 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어갈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고 얼마나 그네들을 도와주고 먹여 살려서 살려놨더니 지금 하는 짓 보세요. 감사 한마디 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따라서 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요 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문둥병자들은 가족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 동굴 속에서 자기들만 사는 지역이 따로 있었죠. 그렇죠. 또 옛날에 문둥병자들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소록도로 갈 때에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신청하면은 사망신고를 해줬어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예 제쳐놨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는 자기 스스로 사람이 오면은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 얼굴을 돌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멀리 피해갔어요. 만약 사람들이 올 때에 문둥병자가 얼굴을 들고 가면은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가족들에게 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사례, 따라서 봐, 사례.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했단 말이요. 물질로 표현됐단 말이요. 사례했더니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가 온 돈 주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열 명이 다 육신 구원받았지만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사례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를 다녀보면은요 선진 국가일수록 감사를 잘해요. 미국 가면 항상 입에서 땡큐, 땡큐 베리 마치가 떠나지 않죠. 참 여러분들이 일본을 싫어하지만 일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네들은 항상 도모 도모 관샤시마스 도모 도모 아리가또. 참 감사할 정도로 감사 감사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감사라, 감사 많이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이고 감사할 줄 아는 모르는 민족들은 여러분들 미개인들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었는데요 그 옆에 마다가스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못 사는 것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지하자원이 많고 굉장한 나라인데 거지 나라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참 나중에 언제 제가 기회 있으면 설명했지만 처절해요. 그런데 그 옆에 남아공을 와보면은요, 아프리카라고 하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자기네들도 그래요.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다. 여긴 유럽이다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영궁 장로, 신상훈 장로 이번에 같이 따라갔는데 우리 가서 한마디가 야, 참 부러운 나라다. 아시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부러운 나라다 연발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오기 전전날 1박 2일 동안 사파리 갔어요. 사파리. 여러분들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보이죠? 알죠? 야, 세상에 7시간을 차를 달리는데요, 산 하나가 없이 끝없는 광야인데 옥토예요. 거기 귤밭이 즐비하고 마카다미나스 나무가 즐비하고 바나나,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과일 나무들이 즐비한데 땅이 옥토고 금만이 나온 나라고 세계적인 관광지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남아공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아요. 걔 아프리카 지구 왜 이렇게 잘 사나?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요, 축복받아 잘 되는 나라나 축복받아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저주받아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남아공의 행정 수도인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번에 연합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면 후드레커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저것이 후드레커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인데,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은요, 여러분들 줄루족 5,000명과 영국 사람 마차 150대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차 150대 생각해보세요. 150대 2명 탔다고 해도 300명밖에 더 됩니까? 거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저 마차가요 150대를 뺑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5,000명과 전쟁을 벌리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마차 150대와 그 좁아터진 공간에서 5,000명과 전쟁을 벌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백인들은 단 한 명도 안 죽고 5,000명이 몰살했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의 첫째 조건이야.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1994년 백인 정권이 들어서 있는 동안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죠. 흑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백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을 때 그 나라에는 술집이 없었습니다. 도박장이 없었습니다. 극장이 없었어요. 전 나라가 주일날이면 상점문을 하나도 다 열지 않고 다 싹 닫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부를 시작했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는 여러분들 막 교회와 시에서 종을 치면은요, 길에 지나가던 사람, 차 타고 가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서서 차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했던 나라예요. 지금도 12월 16일이 되면은요, 마우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까 보여줬던 그 전쟁 기념관에 다 백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자기네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그 서원을 다짐하는 그런 축하 모임, 축제 모임을 매년 12월 16일이면 갔습니다.
저는요,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요새 테레비에 그 아프리카 뭐 굶어 죽어가고 병들고 한 아이들 도와달라고 많이 테레비에 나오죠? 나오죠? 그 검은 아프리카 대륙 중에 어쩌면 그렇게 유럽보다 정말 잘 살고 지하자원 많고 관광객 많고 그 축복받은 나라가 됐나. 미국이 그렇게 타락했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계 최강대국으로 붙잡고 계신가?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비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아비의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나는 그 말씀이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미국 청교도들이나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철저한 신앙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타락한 후손들이지만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탁해요. 정말 감사하는 삶 사시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거수일 투족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쳐 헌신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자손 대대에 천대에 축복을 심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많이 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도 밥 주는 쥐에는 안 묻는다는 법인데 북한이 오늘날 망하고 저주받는 이유는 그렇게 세계가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물구덤비니까 망하는 거예요. 독일 어떤 신앙의 가정에 있었던 실제 간증인데 어떤 신앙인이 혀암으로 이제 마지막 혀를 자르게 됐어요.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말은 없습니까? 했더니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혀를 자르기 전 마지막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세계 2차 대전 후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카미 기츠라는 사람이 일본이 패망한 데 대해 분통을 느끼고 폐허된 고국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굳어가더니 완전히 마비가 돼서 폐임됐어요. 아무리 병을 다녀도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고 하는 의사가 당신 진정 병낫기를 바라느냐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뭐냐 물어보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0번씩만 감사하시오. 마지막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는 입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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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동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루에 1000번씩 감사를 했는데 이상한 사실은요 몸이 점점 풀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하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줄 아는 상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감사하세요. 그게 저는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그냥 다니면은요 체험적 신앙이 없이 다니면은 3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 만나고 변화되면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모든 모습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건강한 것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많은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환난 속에도 지켜주시고 이기하시는 것 감사하고. 신앙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 받는 단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로 무조건 받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단계.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성숙한 신앙 드리는 단계예요. 그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 나같이 천번 만번 고쳐주고 마땅할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됐으니, 나도 남은 생에 주관을 많은 생명 살위하여 헌신하리라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가 돼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 예, 저는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성도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나같이 천번만번 고쳐주고 마땅한 죄인 우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이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신앙 생활은 뭐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이 아까워요, 몸이 아까워요, 물질이 아까워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성도의 신앙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감사가 떠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감사할 조건이 날로날로 더함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